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페이지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간단하게 생감자입니다. 오, 웬일?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드라마틱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릴만한 삶을 살았던 올해 초에 작고하신 토미 웅거러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작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토미 웅거러 스토리 그 영화를 한 세 번 정도를 봤는데 밤늦게 봐서 그런지 두 번은 끝에서 졸았어. 재미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 재미없지는 않았는데 좀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근데 드라마틱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기는 하는 작가인 것 같아서 저는 생감자가 정말 제목을 잘 붙여준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생을 살았다고 그 단어에 너무 잘 어울리는 1931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발음이 너무 어려운 장소예요. 예, 태생이고 우리한테는 알자스 지방이라고 해서 알퐁스 도테 그분의 글로도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만난 작가였는데 요새 아이들도 이 별이나 마지막 수업이나 그런 텍스트를 보나? 우리 몰라. 아, 볼 거야 아마. 우린 교과서에서 봤잖아. 맞아요. 그거를. 요즘에는 인검정이라 그래가지고 출판사마다 교과서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는 실렸고 어디에는 안 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너무 오래된 글들은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지방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 아무리 그 소설을 읽어도 그 지방의 어떤 색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몇 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참 되게 힘들었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성인이 돼서 만나는 그 알자스 지방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장소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특히 이분은 31년에 태어나셨는데 41년에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고대로부터는 독일인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토미 웅거러가 태어나게 한 뭐 250년 전이나 한 300년 전쯤부터 프랑스가 지배를 하기 시작했대요. 41년에 정말 거국적으로 여긴 독일 땅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나치가 점령을 하면서 그리고 나치식의 교육을 받게 돼요. 정말 무서웠던 게 그 영화를 보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4개월 만에 독일어를 깨우쳤다 그게 되더라. 본인도 굉장히 슬프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지 않고 독일어로 독일식 교육을 받고 나치식 교육을 받았어요. 다시 45년 이전에 프랑스에 의해서 수복이 되는데 그 수복이 된 후에 너무 좋아했대요. 막 와 우리 드디어 자유가 생겼어. 이제 나치 치하가 아니야 그랬는데 프랑스가 다시 너희들은 독일인과 같고 독일에 협력한 매국노 그래서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알자스어의 어투가 나오면 교실에서도 그게 약간 독일어 액센트가 들어가나 봐요. 그 지방 특성상 독일어 액센트를 못 쓰게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취직이나 어떤 사회에 나갔을 때 차별점을 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토미 웅거러는 어느 한편 인간의 가장 사악한 그 기질에 편먹기를 하고 이쪽을 이지매하고 저쪽을 이지매하고 할 때 그 양쪽을 다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학교 다 그만두고 스트라스부르에 미국의 집이라고 하는 미국 문화센터가 있었대요. 그 센터에 가서 그냥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뭐 보고 그리고 본인은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나 봐. 집안 내력상 그런데 어머니는 배우고 아버지는 그림 엄청 잘 그리는 그 시계 제조업자였고 그래서 본인이 예술가가 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고 저렇고 적응을 못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다가 당시에 되게 자유스럽고 방만하던 그 미국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계 그 잡지에 특히 보여지는 매체 그때는 TV도 거의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잡지라는 매체에 들어가는 그림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막 보면서 꿈을 키우고 결국 54년에 단돈 $60를 들고 미국을 넘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여태까지 그려왔던 포트폴리오를 들고 잡지사에 있는 아트 디렉터를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확실히 다른 분위기 미국에 여태까지 꾸준히 왔었던 주류와 완전히 다른데 굉장히 매력점이 있던 일러스트레이터
디렉터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그 아트 디렉터들을 순회를 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돌리고 한 동시에 일을 딴 것 같아. 얼마 안 지나서 굉장히 좋은 아트 무슨 예술가 바이어 아마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광고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일을 받았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여러 일을 겸업을 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광고업을 하며 아동 도서에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 써놨던 돼지 가족에 관한 그 신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모리스 샌닥 등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을 데뷔시켰던 우르술 슐라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편집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걸 보더니 이건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가져오시오 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멜롭스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완전 또 상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죠. 뭐 칼데코 상을 받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엄청 그 아동문학계의 주요한 상들을 막 휩쓸어요. 당시 아이들의 현실이나 어떤 아이들의 생각,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어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상에 맞춘 콘텐츠가 대세였대요. 근데 토미 운거러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선입견이 있는 동물이나 어떤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꾸려서 주목을 받았고 정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겪고 온 토미 운거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잘 이겨낼 때 좋은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내용에 그 두려움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쓰게 되고 그것들이 그림과 함께 좀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하고 당시에 비평가 캐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시관을 지나가다가 토미 운거러 전시를 하는 걸 봤대요. 70년대에 그래서 우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토미 운거러가 작업실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작업대에 달 사람의 원 나가 작업 중이었다는 거죠. 자기 작업 이런 걸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막 귀엽고 막 이런 내용을 그리는 작업대 위에 동시에 그 바비 인형의 막 목과 팔과 다리를 다 분질러서 고문당하고 있는 인형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정말 토미 운거러의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을 정말 잘 대변해주는 어떤 일화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참 막 승승장구하고 엄청 잘 나갈 때 미국 아동문학 에서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상을 받으러 가서 뭐라 그러냐 수상평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서가 질문을 하면서 당시에 베트남 반전운동을 했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이미지를 거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랐나 봐요. 그가 그런 활동을 하는지. 근데 그 사서가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해도 되겠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진 거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절대 그 당시에 써서는 안 되는 그 욕지거리를 섞어서 그 마이크 연단에서 질러버린 거야. 뭐 예를 들면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생기겠느냐라는 말이야. 예를 들면 아이를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엄청 심하게 정말 격한 말로 화가 난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이 연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청중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고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지. 도대체 얘가 어떤 작업을 하길래 저 사서는 저렇게 공격을 했고 이 사람은 너무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그 사서의 편이 된 거지. 그 이미지들을 보고. 말도 안 된다. 심지어는 모리스 샌닥도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토미 운거러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책들이 다 도서관에서 반려가 되고 금서가 되고 아동문학계에서 퇴출을 당해서 책이 안 팔리고 하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환멸을 느낀 나머지 자기 와이프랑 캐나다로 떠나버리고 캐나다 오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도 되게 그냥 뭐 충동적으로 간 지역인 것 같아요. 정말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총질하고 싸우고 막 그런 동네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게 거기에 있다가 가족을 일구기로 결정을 한 후에 아일랜드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76년, 7년 뭐 이 정도에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아일랜드에 가서 본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키워오고 사실 아동문학은 안 했지만 자기가 그려내는 거에 대해서 책으로 펼쳐내고 하기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1973년에 그 성냥팔이 소녀 알류메트라고 하는 책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더 이상 책을 짓지 않아요. 그 그림책을. 그러다가 1998년 플릭스라고 하는 책으로 데뷔를 하면서 훅 조명을 받으면서 안데센상을 타네? 1998년에 안데센상을 수상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작품 세계나 이런 것들이 겨우 그 당시 그 20년이 정도 지나고 나서 25년 정도 지났나? 지나고 나서 다시 이게 회복된 것 같아. 상처가 치유된 것 같은 기분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태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작품을 해가는 작가로서 나는 이런 방향의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결정한 거지 자기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막 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막 동일시하잖아. 지금도 사실 좀 동일시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받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 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그림책 속 어린 아이들은 어리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용감하고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져서 불평등과 약간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해요. 현북스에서 나온 섬이 마지막 작업이고요. 2019년 2월에 돌아가십니다. 98년서부터 쭉 꾸준히 작업을 해내시는데 옛날에 그 튀던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줄어들고 이야기 들었던 것들을 충실하게 전달해주고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전환되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60, 70년대에 뭐 경랑과 같았던 그 시기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들을 단면을 알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해준 의미 깊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많은 책 거의 한 150권에 가까운 책 중에 네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강도, 달사람, 제랄다와 거인, 섬 각각 우리 멤버들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숨은 곰이 세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부터 톰이 은거러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옛날 이야기나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도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몰래 훔치는 사람으로 나오지 누구를 위협해가지고 뺏는 사람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강도예요. 강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표지부터도 되게 강렬해요. 다 가리고 눈만 보이는 거예요. 까만 모자, 높은 모자를 쓰고 위압적인.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를 이제 복면으로 가린 듯이 안 보이고 눈이 이제 부리부리한 눈만 보이는 그런 새 강도의 모습이 보이고 책을 펼치면 이 강도들이 무기를 들고 다녀요. 첫째 강도는 나팔총을 가지고 다니고요. 나팔총이 옛날에는 원래 총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였는지 귀엽잖아요. 근데 무기치고 그리고 둘째 그 강도는 또 후춧가루 분사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막내는 이제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양 날에 있는 그런 도끼를 가지고 다녀요. 얘네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기 바빠갖고 이 도둑들은 이제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산 위에다 쌓아놓기만 해요. 근데 어느 날 털었는데 그 안에 티파니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티파니는 가족을 다 잃고 심술궂은 숙모한테 가던 중이라 이 세강도 만난 거를 되게 반가워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강도가 이 티파니를 데리고 가는 모습에서 의외성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울 줄 알았던 그 강도가 아주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가듯이 그 소녀를 데리고 자기네 이제 은신처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소녀가 거기서 그 새 강도가 모아놓은 금은보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해맑게 물어보죠.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띵 한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가지기만 했지 그걸 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왜 어떤 일에 푹 빠지게 되면 원래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막 그 일만 하게 되잖아요. 이 강도들도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티파니처럼 버려지거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해서 집을 짓는 거죠. 궁전을 지어서 걔네들을 키워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을 앞에다가 이제 애들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 애들을 다 키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큰 마을을 지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색안도를 기려서 세 개의 멋진 탑을 만들고 거기서 오순도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토미운거라의 달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요.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별이 반짝이는 맑은 밤, 밤하늘에 떠있는 달 속에 웅크리고 앉아 지구 사람들이 모여 춤추는 모습을 부러워하던 달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 사람은 어느 날 별똥별을 타고 지구로 내려옵니다. 지구 사람들은 달 사람을 위험한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달 사람은 그저 멋있게 차려입고 사람들과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달의 모양이 바뀌면 자신의 모양도 바뀐다는 걸 깨달은 달 사람은 달 모양이 작아진 날 쇠창 살틈으로 탈출해버립니다. 초승달만 해줬다가 두 주 후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 달 사람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가명무도에 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웃이 신고하는 바람에 달 사람은 또 도망치게 됩니다. 멀리 멀리 도망치던 달 사람은 그곳에서 분젠반 네르딩겔 박사라는 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분젠반 네르딩겔이라는 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달 사람은 그의 도움으로 다시 달로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과연 달 사람은 어떻게 달까지 가게 됐을까요? 달에 있다던 달토끼 있는 달 사람과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인간의 풍자, 과학, 판타지를 아름답게 그려낸 책 토미 윤거라의 달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사서 봐. 앞서 봐. 우리 저희 다람쥐의 전매 특허 사서 봐. 사서 봐. 책은 사는 겁니다. 그럼요. 네, 다음 책은 제랄다와 거인입니다. 이거는 1967년에 나온 책이고요. 원제는 제랄다스 오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거인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오거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묘괴 같은 존재. 그렇죠. 괴물이죠. 사람 닮은. 그래서 도깨비로도 번역되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나 거인 이런 유로 번역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어감이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고 얘가 이게 와닿아야 좀 그냥 거인이라고 하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비룡소에서 1996년에 나왔고요. 옮긴 이는 김경현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했던 게 아 보니까 원제가 보니까 색안도는 독일어예요. 그리고 이 김경현이라는 분은 도고 동문 하신 분인데 토미룽거라 씨는 독일어로 책을 썼어요? 아니요. 영어로. 응, 영어로 했어요. 이게 독일어 관련된 분이 하셨길래 궁금해서. 그리고 이 책 거기 보니까 편집진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나오시더라고요. 엄혜숙 아니요. 엄혜숙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줄거리는 이 그림책은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살았어요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를 아침으로 즐겨먹어요. 근데 이 거인 때문에 마을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살리려고 맨날 숨기느냐고 막 여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아이들을 다 숨겨놨더니 통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거인도 이제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평소에 맛없는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기운 없어 이러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사는 제랄다라는 이 주인공 소녀와 아버지는 이 사람 잡아먹는 거인의 소식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또 거기다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이제 농부인 아버지가 1년에 한번 읍내에 나가서 물건 팔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몸져 눕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제랄다는 혼자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 마침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거인이 제랄다의 냄새를 맡고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었어요. 너무 배고팠던 나머지 허둥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고 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허당이야. 네, 그러니까 허당이야. 거인을 불쌍히 여긴 제랄다는 장에 팔려고 가져가던 물건들의 반을 써서 음식을 만들어줘요. 즉석에서. 거인이 그 제랄다가 차려준 음식을 먹더니 너무 맛있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잔뜩 줄 테니 우리 성에 와서 요리를 만들어줄래? 라고 하니까 제랄다는 이제 거인과 함께 살면서 음식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거인의 이웃들에 사는 또 다른 사람 잡아먹는 거인들도 제랄다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또 다시 뛰어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름답게 자란 제랄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지? 사서 봐!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 저 마지막에 책 끝까지 제가 마지막에 못 고르고 거의 전전날 골랐잖아요. 남은 것 중에 보다가 이거 고른 이유가 이거 음식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맞아.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 먹는 거 좋아하는 나는. 그랬답니다. 아... 네. 그래서 확 와닿네요. 네, 개인적 취향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마지막 책은 우리 김공무님께서 2012년도에 출간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현북수에서 출간한 서음입니다. 토미 윤거러의 마지막 작품이죠. 번역을 하신 분을 보니까 이현정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도고동문학가네? 그러니까 왜 도고 쪽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도고동문학과인데 옮긴 책으로는 거의 다 웅거로 웅거로 작품이셨어요. 그러니까 이현정님께서 많이 하셨. 근데 이게 이분은 이 미국 쪽에서 데뷔하셔서 영어로 진행이 됐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말도 다 영어로 하시던데 이 책의 이야기는 본인이 70년대 후반에 이 아일랜드에 넘어가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감탄을 받았던 근데 나는 그 감탄 지점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이렇게 감싸 안고 이렇게 녹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 토미 웅거로 입장에서는 언제나 날이 선 듯한 사람들만 대하다가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막 내가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 이상하게 그리는데 뭐가 어때요? 괜찮은디? 뭐야? 아일랜드 사투리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감성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토미 융게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책을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헌사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지었는데 원제는 포그맨이어서 안개사나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전설처럼 뭐 그 지역에 있는 내용인데 되게 그냥 평범한 남매가 섬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도 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물을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배를 하나 만들어줘. 거룻배를. 그래서 조그맣게 가죽배. 그래서 멀리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 안개섬에 가면 안 된다. 왜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꼭 저쪽에 가면 안 돼. 아니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도 저 공원에 가면 안 돼. 가면은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듣듯이 이 애들도 뭐 안개섬에 가면 안 돼. 왜냐면 갈 때도 되게 힘들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를 몰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떠밀려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안개섬인가 봐. 그런데 그림도 막 되게 희한해. 막 바위에 눈이 막 붙어있고 막 이래. 약간 토미 웅거러식의 어떤 느낌이죠. 근데 거기에서 수염과 머리 가락이 장호처럼 내려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간달프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간달프. 그리고 나는 되게 특이했던 게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새하얗고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머리띠에는 촛불을 광부들이 할 것 같은 약간 옛날 광부식의 어떤 느낌 촛농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느낌으로 아 뜨거라 약간 그런 저 모습을 그래서 설명해 주진 않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게 되게 좋았고 나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 대사도 되게 좋았어. 애들이 딱 이렇게 노크를 해서 문이 이제 열리니까 할아버지가 애들을 보자마자 대체 여기서 못들 하는 게 뭐 있는 거냐 어디서 온 뉘집 아이들이야 어쨌거나 일단 들어오너라 들어와 들어와 너 위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막 우쭈쭈 우쭈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평범하지만 느낌이 좀 색다른 느낌으로 애들을 맞아들이고 알고 보니 그분은 안개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밤 사이에 안개를 내보냈다가 아침녁에 해가 뜨면 안개를 다시 걷어들이는 안개 사나이인데 안개맨이 어떻게 안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꽤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80 가까이 돼서 지으신 책이다 보니까 통찰력이 사라지 뭔가 그만의 되게 독특하고 유머스러운 점이라기보다 되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으로 안개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냥 수루룩 밤이 아니 아침이 되고 얘네들은 갑자기 환상을 겪은 것처럼 안개 사나이가 사라지고 막 자기네들이 들어갔던 집이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은 과연 무사히 집에 들어갔을까요? 꿈이 아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얘기하면 안 돼서 아니야 근데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점은 얘네들이 그 무너진 집에서 깼을 때부터 계속 같이 가 뭐 그래. 따뜻한 수프가 놓여 있었다거나 뭐 근데 그런 기법이 거의 이미 막 60, 70년대 다 써먹었던 건데 그걸 다시 막 여기서 재탕하면서 써먹어 주시니까 통찰력이 사라지셨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와 짝짝짝짝짝 저도 어제 그 다큐를 봤는데 진짜 충격적인 게 2008년에나 돼서야 미국에서 복간이 되잖아요 책이. 거의 와. 30년 가까이 책을 출간을 안 해준 거야. 근데 너무하다. 1990년대 중반에 책을 다시 플릭스를 통해서 내기도 시작했는데도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까지 거의 복간이 안 되는
야, 이거 잔인하더라고. 우리야 뭐 금지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자동 절판이 되겠지만 이제.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유승준? 응. 스티브 유. 퇴출 당했다가 뭐 어느 순간에 예, 다시 아니, 돌아올 또. 수도 있죠, 그 친구도.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아예 못 돌아오니까 지금은. 그렇죠. 근데 뭐 법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심리적인 걸 떠나서 이제 법적으로 아예 들어오질 못하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어. 토미온거로는 법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서상으로 제한한 거기 때문에 더 무서웠을 수도 있죠. 저 세강도 하다가 또 이상한 데 꽂히잖아. 여기 나온 여자애가 티파니잖아. 이게 왜 티파니가요? 어? 이쯤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영화가 나왔는데 오마이갓 찾아봤더니 딱 1년 사이 7, 8개월 차이로 책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근데 그건 여자 이름도 아니고 지명인데? 지명 아니 가게 이름이지. 가게 아 맞다. 보석 가게 이름이 티파니지. 혹시나 오드리 헵번이 너무 예쁘니까. 헵번이라고 해야지. 보석이 나오니까 티파니라고 적었을 수도 있죠. 옛날에 연애 시절에 티파니 매장에 갔다가 티파니 매장. 개무시 당했잖아. 그렇지. 걔는 개무시하지. 어, 내 행색 때문에 그랬는지. 웃겨 아주 애들. 댓글을 안 하더라고. 네. 그런 걸로 판단하고 그런 걸로 열받는 것도 참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근데 대꾸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얘기하면. 아, 나쁘다. 뭐 돈 없어 보여서 안 살 것 같았으면도 뭐. 내가 네. 막 이렇게 트레이닝이 있고 뭘 주문을 해야 돼. 예를 들면 5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야 돼. 예를 들면 요전번에는 이제 커튼을 맞추러 갔었어. 정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도 질끈 묶고 출레출레출레 갔더니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이거 되게 천 좋다 그랬더니 그건 괜히 비싼 거 하지 말고 그 옆에 뭐 좀 더 저렴한 게 있으니까 그거 고르라고 그러시더라고. 이야. 종이를 붙여도 돼. 이러면서 아유, 커튼이 웬 말이야.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기분 나쁘기보다 되게 실리적으로 느껴진 거야. 빛의 차이 그거 뭐 얼마 차이 안 나. 그냥 감의 차이인 거지. 그 괜히 부드럽긴 부드럽다고 해서 돈 몇십만 원 더 주지 말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처음에는 뭔가 더 나한테 비싼 거를 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내 행색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효율적인데? 뭐 너무 좋은데요?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나팔총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 진짜요? 네. 그 옛날에 그 우리 산탄총의 초기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탄 같은 게 퍼져나가면서 쏘게끔 하는 총이 있었대. 지금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해보니까. 근데 후추총은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었겠지 그런 건 진짜. 체르탄 아니야 체르탄. 어? 있네? 그러네. 근데 이 세강도하고 그 뭐지 제랄다와 거인을 보면은 둘 다 이제 뭔가 사람들이 악한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 예, 아주 맑고 티 없이 순수한 소녀로 인해 변화한다? 뭔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 중에는 이제 외국 그 편집자, 같이 일했던 편집자한테 하여튼 인터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거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정말 남녀 관계는 아니고 강도랑 이제 소녀인데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그런 아니, 의미였나요? 그런 이제 편집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 인터뷰한 편집자도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게 어머니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본인이 3, 4살 때 근데 그 아버지의 죽음이 첫 번째 목격한 죽음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야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지? 나는 3, 4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4, 5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6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6살이라 네, 나와요? 다큐에서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데 엄마가 어쨌든 무일푼이 된 가족을 그 나치치아를 넘어가는 동안에 다큐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도 굉장히 예쁘고 지적이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용할 줄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이 이런 여자아이들의 모습에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명한 여자 뭐 이런 이런 삶 그렇죠. 그래서 현명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강직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죠. 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것들 특히 그 프랑스 말 때문에 나치한테 체포될 위기에서 게스타포 앞에 가가지고 딱 손을 들면서 하이 히틀러 먼저 인사했대잖아.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치, 살아야지. 아니, 근데 그 다음이 또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 이웃이 당신들이 자식들이랑 같이 프랑스어를 하는 거를 들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이면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나는 프랑스어를 계속 사용할 거다. 왜냐하면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프랑스를 지배하게 되면 프랑스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통치가 가능한데 프랑스 말을 할 줄 모르게 되면은 프랑스 사람들을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나치로 해서 자기는 아이들한테 프랑스어를 계속 쓰게끔 할 거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게스타포가 갑자기 막 감동을 하면서 막 정말 진정한 나치의 딸이라면서 근데 완전 진심 아니야 그거? 진정한 아, 나치의 딸이야. 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한테 당신 가족들이 특별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거 허락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내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번역된 말투고 그 상황을 잘 못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게 소설 같잖아 사실. 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어투로 얘기했길래 게슈타포가 막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딸이라고 할까. 근데 거기에 내가 봤을 때 플러스 알파 어머니의 미모도 한몫 했을 것 같다는 생각. 엄마 예뻐서. 되게 예쁘더라고. 그렇지. 예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1, 2위를 다투는 미녀인데 아빠가 능력자신가. 근데 그 집안이 되게 독특하던데 그 프랑스 동부에 있는 모든 시계탑을 다 제조하고 설계했던 와. 그 천문 시계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에이. 해와 달이 막 돌아가고 그런 시계를 만드는 대대로 만들어왔던 집안이래요. 와. 되게 똑똑한 집안이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일푼이 됐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릴까라고 싶기도 하더라고. 아빠가 도박을 하셨나. 달 사람이 그 박사님 아니야? 분쟁 반대로 징계 박사님. 아버지가 모티브 아니야? 근데 평생 동경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빙의한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아버지의 재능을 다 물려받은 건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아버지를 너무 일찍 잃어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치.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제 없으면은 머릿속으로 환상을 만들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림을 정말 끝내주고 잘 그리셨더라고. 아버지가 재능은 진짜 물려받았네요. 그러게. 그 토미 온거로 일대기를 쓴 책에 아버지 그림도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소개하면서 토미 온거로 아빠가 되니까 책에 그림도 실리는 거야. 근데 나는 취미로 그리신 건데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하신 게 그 어머니가 애들이 그렸던 그림들 뭐 토미 온거로 3살 때 처음 그린 그림들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그 전쟁 통에 버리셨어 우리 어머니. 전쟁 통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킵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퇴출되기 전에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뭐 전시회도 하고 막 이랬더라고. 거의 십몇 년에 가서 미국에서 성공한 알자스인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막 와서 동영상도 찍은 것도 있고 그때 그거를 스트라스부르의 그 박물관인가 어딘가에 기증을 했대. 어렸을 때 그 그린 그림들을 이미 미국에서 퇴출되기 전에 잘 그렸더라고요. 잘 그렸어요. 그 막 12살 이럴 때 그린 그림인데 내가 봤을 때 와 저 시절에 저렇게 그렸으면 장난 아닌데. 근데 정말 많이 봤나 봐. 뭐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 길거리 막 쓰러져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처형 당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려져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다큐에서는 편을 가르듯이 이제 다시 프랑스가 돌아왔을 때 부역자들을 이렇게 처단하고 책도 독일 책도 다 불태우고 그래서 자기는 되게 그게 불합리해 보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안고 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이제 결국에 와서 지금 사회적 불화의 씨앗이 돼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해도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를 즐겨 쓰면서 어머니가 시를 좋아해가지고 독일시하고 프랑스어 시를 그렇게 많이 읽었대 밤마다. 그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인의 정서와 프랑스인의 정서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쪽이 정말 극악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었겠지. 그 정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 사람 작품의 기둥이야. 어느 한쪽을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양면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강도 도 그걸 되게 잘 보여준 작품이고 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소개 안 했지만 지금 얘기한 플릭스가 그 개가 고양이 난 개 부부가 고양이를
낳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 고양이 부부가 개를 낳지. 어. 아 고양이 부부가 개를 낳나? 어 그거 맞지. 어. 플릭스가 개니까 그렇지. 그래서 개 동네에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자식을 네. 낳더니 어, 고양이가 나오지 어어. 않았어?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이 분들 사생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원래 위에 유전자에 이제 그런 게 섞여 그쵸.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니라 자기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냐 그치, 그런 얘기를 그치. 그 책에서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늘 느끼는 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패를 나눠가지고 뭉쳐 다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면은 다 친하리라. 아이고. 나는 어느 그 모임에도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처음부터 이제 가 애들 이름 다 외우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학기 중반이 되니까 저는 어느 누구와도 뭘 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부유하는 하나의 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이게 생각은 굉장히 토미 웅거러의 그 마음도 어떤 건지 알겠고 한데 어느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외롭고 힘들겠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예. 어렸을 때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좀 나뉘었던 것 같은데 대학 가니까 진짜 우리는 미대잖아 잘 살고 못 사는 애들이 나뉘었던 것 같아. 어떡해 마음 아프다.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 남겨진 자였기 때문에 나도 거의 남겨진 자였어. 실기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들 바삐 사는데. 근데 저 세강도에서 강도는 근데 진짜 좀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요. 강도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정보다는 결과로 사람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 세강도가 나중에 마음 붙일 곳 없는 어린 애들을 돌봤다는 그 결과 하나만으로 그 세강도를 좋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이 되게 그 안 좋잖아요. 여자를 납치했어. 깜짝 놀랐잖아. 뭐 옛말에 어.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 뭐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 쓴다. 쓴다. 어. 강도로 벌어서 네. 정승. 그래서 완전 그런 느낌이럴까? 신분세탁. 어 약간 어 신분세탁 그게 딱 맞네.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나는 세강도는 언제나 봐도 뭔가 나한테 되게 큰 이입을 주는 점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쁜 거 아닌가? 나쁜 건 나쁜 거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보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은 뺏긴 금은 보화가 불행의 씨앗이 됐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에 썼다고 해서 좋게 되는 건가? 근데 뭐 우주의 먼지 정도 돼서 뭐 남의 걸 뺏고 뺏기든지 누구 죽이든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주의 먼지 어. 아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런 것들이 되게 첨예하게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난 오히려 달 사람이 진짜 독특하다라고 나는 느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반쪽이 돼서 초승달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발상이 정말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너무 네. 새롭고 되게 신선했어요.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요. 싶은 거야. 달 사는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요? 어, 그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 모찌떡처럼. 모찌떡 대머리 아저씨. 비룡소 책인가? 예, 비룡소. 아, 좀 디자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어떤 거요? 90년대 어떤... 그 후반에 나온 것 같은 어떤 저런 글자체에서 어, 벗어나서 좀 텍스트도 예쁘게 좀 다시 앉혀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체적인 디자인의 풍이 되게 좀 낡은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가뜩이나 그림도 그러게요. 지금 색색인데. 60년대 그림이라. 새 버전은 안 그런 거? 새 버전도 똑같나? 이게 어쨌든 우리 가져온 거는 옛날 책들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산 책이 알 수가 근데 언제 출간된 거나 한번 봐봐. 엄청 20... 많이 팔린 책 아니면 96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이 책 자체가 20세잖아 20세 2012년 2012년인데 아 하나도 안 봤고 20세 어 뭐지? 이 발음은? 발음 조심하시오. 쓰임하세. 그렇게 많이 표현해. 아니 난 다람쥐님이 자꾸 그 달 사람 캐릭터가 야망감자님 닮았다고 그런 것 같아서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계속 야망감자님으로 보여. 야망감자 달로 가시오. 네, 달감자 되겠습니다. 달감자. 참 그 감자는 뭘 붙여도 말이 되구나. 어, 그러니까 잘 지은 것 같아. 어, 그러게요. 잘 지었어요. 네.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해서 재밌다는
좀 이제 다른 책들은 되게 지금 얘기한 세강도나 이런 건 아 이건 좀 그렇지 않어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지점은 없고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런 지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지점 있잖아요. 얘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다 버리잖아요. 이게 폭력적으로. 근데 달 사람 자체가 막 아우 저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써도 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사회 부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주인공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세강도 지금 다 서로 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아직도 2020년이 가까우는 지금 이 시점에도 60년대 책을 가지고 강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이 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때 당시에는 어쨌겠어 강도라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제랄드와 거인 거기에서도 에이. 어린이를 잡아먹잖아요. 첫 그렇죠. 장면서부터 애가 철장에 갇힌 손이 나오잖아요. 잡아먹잖아. 그리고 그 칼에 피 묻어 있고 꼭 이 사람은 칼이나 바늘같이 뾰족한 걸 들고 왔을 때는 꼭 피를 묻혀서 묻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 듯한 모션을 꼭 주더라고. 표지도 섬뜩해요. 근데 피가 표현이 됐나? 잠깐만요. 전에 보면 다른 그림책 어떤 거 보면은 원서에는 피가 있는데 지웠어요? 네, 지운 책이 있더라고. 이건 피가 있는데. 무서워. 저기 누구였지? 안소니. 앤소니 브라운. 안소니라고 하니까 앤소니 캔디. 캔디가 자꾸 떠올라. 앤소니 브라운 책이었나? 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원서에는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칼에 바꿨더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 흑백 책이긴 했지만 엄마 뽀뽀 한 번만 그 책도 보니까 양호 선생님이 제가 귀가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귀를 꿰매주는데 그 바늘 끝에다가 와. 이렇게 피를 그 흑백인데도 피를 표현해서 뚝 떨어지게. 그래서 그 다큐에서 보면 이 사람 그림이 컬러감을 봤을 때에도 일러스트계에서 너무 화려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느낌 많이 받았는데 흑백조차도 되게 화려하게 느껴졌대. 저는 그 저기 저 달사람에서 되게 웃겼던 지점이 그 달사람 뭐 떨어졌다고 발견됐다고 소방차 막 출동하는데 소방차보다 더 빠르게 맞아 아이스크림 쓰레기 거기 몰려온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팔려고 그거 왜 저기 어릴 때 보면 그 졸업식 학교 졸업식 같은 거 하면 맞아, 맞아. 저분들은 어떻게 알고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오시지 하면서 꼭 그 졸업 꽃다발 같은 걸 이렇게 와서 맞아. 팔고 막 이러잖아 그 딱 돈이 되는 지점에 아이스크림 딱 장사 먼저 소방차보다 더 빨라 너무 웃겼어 저 자전거인데 근데 이게 원문에 있었을까? 지금 저 별표로 아이스크림 장수는 구경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러 얼른 수레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별표가 붙어있고 각처럼 들어있잖아. 아 그러네. 따로 책에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가끔 저런 게 되게 궁금한 원서 보고 싶은 생각이 그리고 저 별똥별 꼬리 잡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 네, 달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별똥별 꼬리 잡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다 재밌는 소재들이니까 별똥별을 꼬리를 잡고 오고 달 사람이 초승달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홀쭉해져서 도망가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로켓도 그렇게 홀쭉해져서 타고. 사실은 달 사람과 달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달은 그렇죠. 따로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달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달과 같이 줄어든다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이게 외계인이잖아. 어차피 지금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외계인 떨어졌어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서 다들 난리치고 와. 지구가 자전한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자전하진 않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야. 지구가 그쵸, 자전 그쵸. 자전한다 그러면 사람도 어디 가서 계속 자전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근데 나 저 이름이 되게 무슨 반대 둠케 나 둠케 딱 하는데 이거 맥주인데 맥주. 까만 맥주 아 근데 이 독일인 박사 그 느낌의 말을 저렇게 딱 쓰는 것도 되게 독특하게 됐어. 분젠 반데르 둥케.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림에 박사 그 마법사 사진의 그 밑에 얀 베이메르 나오거든요. 오 유명한 화가잖아. 네 유명한 화가. 화가가 그려준 거야. 얀 베이메르의 초상에 그 사람이 과학자들을 동경했대요. 아 진짜?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 둔켈이라는 사람은 있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베르메르의 그 사람이 그려 그린 것처럼 나오죠. 몇 년도 작품처럼 나와요? 여기 1643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1644년에 뭐가 있겠지? 네, 초상이 있대요. 초상은. 찾아보자. 찾아보자. 나중에 찾아봐야죠. 찾아서 찾아보세요. 댓글에 올려주세요. 네. 혹시나 내가 저번에 그 저기 롱삼 성당 올려드렸잖아. 아, 진짜 꼼꼼하신.
저는 이분 얘기는 그냥 내가 양쪽에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서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그런 이런 그렇죠, 거를 딱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맞닥뜨렸을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우리는 그래도 되게 평화시대에 태어나서 그럼요. 그런지 별로 그렇게 막 이거를 사회 문제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큐에서 막 악몽을 매일 꾼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악몽을 안 꿔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뭔가 창작의 원천 같은 경험이었다곤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의 인간의 삶으로서는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게.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다 그런 경험을 한다고 다 창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귀여운 책인 것 같아요. 이분 책 중에 바로 옆에 책상 위에 그게 있었대잖아. 고문당하는 인형. 이게 제일 잘 팔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가? 제일 대중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소재도 톡톡하고 튀고 네. 그러니까 세강도 달사람 네, 두 개가 거의 그 탑 오브 탑인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 그다음에 뭐 크릭터나 뭐 뒤에 나왔던 플릭스나 뭐 크릭터로 이런 크릭터로 완전 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강도가 가장 검색해보면 자료가 외국 자료도 세강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릭터 이후에 정말 물 차 올랐을 때 만든 게 세강도잖아요. 핵심 불꽃처럼 이제 불타오를 때 근데 논의의 지점이 너무 많은 거여서 어린이 책 치고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안경 끼고 보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래 형님. 알았어. 강도를. 근데 끼고 보게 돼. 강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 어쨌든 강도인데 강도는 강도인데 강도로 강도로 보지 말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로 보란 말인가. 그래. 제랄다와 거인도 그 결말에서 그래, 나 결말 깜짝 놀랐거든. 애 납치하는 게 싫단 말이야. 나는 무섭단 말이야. 결혼하면서 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깜짝 놀랐어. 둘이 막 사랑하게 됐대. 막 어린이 막 잡아먹고 했었던 사람이 잡아먹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나? 약간 그 범인한테 동화되는 것 같은 스톡홀름 증후군. 근데 이제 자기가 당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범인. 그리고 약간 미녀와 야수의 얘기나 그런 거랑도 조금 그리고 그 플롯이 비슷하지 않아요? 결말을 우리가 얘기해버렸는데 사소바 나도 그랬는데 결국은 안 돼.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중에 한 명이 칼 들고 있어. 칼이랑 포크를 들고 있으면서 깐난 애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나도 그 오마이갓 받았는데. 그래서 뭐야, 아 진짜 재밌다. 이 사람 진짜 끝까지 그냥 가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이제 질문을 이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 같니? 그럼 뜬금없이 정말로 맥락도 없이 칼과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들고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잘라서 죽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분 이분이 약간 나이 들면 좀 괜찮으시더니 이분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본성에 공격성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입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사실 그거를 해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를 막 이렇게 막 문제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크면은 자기가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게 된다는데 이분은 이제 작품으로 그걸 다 해소하고 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짓을 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직접. 예. 그 제랄다와 그 거인의 음식 나오잖아 쭉. 거기서 라스푸틴의 초콜릿 막 소스 얘기가 나오죠. 소스 얘기 나오고 뒤에 보면 정말 있는 음식이야? 없죠 그거는. 없지. 라스푸틴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초콜릿이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도 그 한 상 차려준 성에 가서 한 상 차려준 거 보고 그 리스트 다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없어? 네. 근데 거기 이제 앞에 두 개는 정말 있는 음식 이름이고 아 두 개는? 네. 그 위에 어떤 그 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슈크루트 가니에라고 양배추 절임과 소세지 모듬이랑 그다음에 이파리 모양 장식을 얹은 거이간 푸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둘 다 알자스 지방의 음식이에요? 네. 음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름은 슈크루트 가니에랑 파테안 크루트라고 하더라고. 아 역시 먹는 그림에 보면 써 있어. 그래서 찾아봤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푸딩 우리 생각하면은 그 우유랑 막 이렇게 달달한 그 캐러멜이랑 이런 걸만 생각했는데 거위 간으로 만든 푸딩을 생각하니 고소하긴 하겠으나 원래의 모습이 우리 이 그림책에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딩이 아니라 식빵 모양 전체적으로 자르기 전에 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육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에 익히면서 굳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슨 만두 같은 개념 느낌인 거지. 아... 안에 이제
보통 외국 애들이 파이 먹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피칸 파이나 이런 것만 먹잖아요. 사과 파이 이런 것만 먹는데 걔네들 고기 들어간 파이 먹잖아요. 고기 파이 많이 먹잖아. 많이 먹거든요. 그런 개념인 거지. 테두리는 빵이나 과자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고기인 거지. 고기고. 네, 고기 계열인 거지. 근데 그걸 푸딩이라고도 얘기. 이제 안에 들어간 게 이제 그 거위관으로 만든 그 이제 쫀득쫀득한 우리로 치면 양갱 같은 느낌의 이런 거더라고 찾아보니까. 역시. 젤라틴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더라고 보니까. 돼지고기 그러니까. 네. 그거 구찌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온 슈크루트 간이에 그 슈크루트가 우리 아는 그 독일 그 양배추 절임 있잖아요. 사우어 크라스트. 그거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알자스 지방이 중간에 있어서 독일 독일 음식에도 큰 영향을 받아. 그래, 소세지도 있고 프랑스 소세지도 이렇게 막 영향을 받아서 먹는구나. 배고파진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보면 송로버섯 젤리를 곁들인 송아지 튀김이랑 내가 무슨 음식 설명하는 것 같아. 폼파노 사라 베르나르 그다음에 라스푸틴의 초콜릿 소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데렐라식 칠면조 구이 거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설탕물 조린 과일과 숟가락 모양의 비스킷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폼파노 사라 베르나르의 사라 베르나르도 사람 이름이고 라스푸틴도 사람 이름이고 신데렐라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거인의 기쁨의 중간부터는 상상의 나래로 이렇게 쓴 거더라고요. 말장난처럼 재밌게 하려는 그렇죠. 게 아니었을까요? 네. 검색해 봐. 이렇구나 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아, 맛있겠는데 막 이러면서 다음부터 잘 물어봤다. 저기 뭐지? 우리 생감자한테 즐거움을 주려면 먹을 거 먹게 들어가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그림책을 우리 한번 해보자. 먹거리 그림책에 관해서 대체 뭐가 있나. 재밌겠다. 요리 네, 요리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그 유명한 무슨 피자 책 있잖아. 아빠와 그니까 피자 그래 애로 피자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는데. 나 그거 그 원래 집에서 이제 애를 가지고 피자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모르던 그림책인데 옛날에 자료 정보 검색하다가 그 책을 집에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렸는데 이제 책에는 너무 재밌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애 이렇게 누워 있고 막 피자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나도 우리 아름답지 작은 않습니다, 공 가지고 해봤는데 작은 거 뭐 엄청 재밌어 했는데. 그러니까 애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모양새가 풍경이 아름답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흉물스러운 애 위에 뭐 막 이렇게 얹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네. 그림책의 힘인 거지 뭐. 애는 재밌어하죠. 애는 엄청 재밌었어요. 해볼 수 있게. 근데 나는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토미 웅거러 이 얘기 중에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야 성숙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체감을 갖고 성장하려면 충격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 양쪽의 그런 이념 전쟁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는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지식을 많이 쌓았대. 공부 되게 많이 했대. 근데 그 지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과 그 지식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비교 의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거기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빠져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아이디어나 정체성의 어떤 원류는 큰 충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숙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숙해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극복을 잘 못했어요. 그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과연 뛰어넘고 치유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만약에 극복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옛날보다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로는 그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사람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떤 충격이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나 이런 게 넓어질 수는 있으나 그걸 과연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고
전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잖아요. 아니 뭔가 시련이 오고 시련을 막 극복하고 그럼 주위사람들 막 얘기한단 말이야. 저도 몸이 안 좋고 집 아버지도 아프시고 했으니까 이거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극복하면 큰 사람이 된다. 너는 이제 뭔가 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다 얘기를 해. 근데 너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난 지금 당장 아프고 집안이 괴로운데. 그러니까 이걸 저도 이 상처가 자꾸 이렇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아, 야, 더 괴롭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스스로 조용히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싶은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 나한테 창작이나 뭐 이런 게 도움이 돼서 내가 극복해서 좋은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나는 큰 시련이 내게 도움이 되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난 개인적으로 글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시련 없이 조용히 아름답게 조용히 그러게요. 네. 근데 시련의 중에 있으면 뭐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된다나 뭐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다 지나고 나서 30년, 맞아요. 20년 뭐 지난 다음에 되돌이켜 생각해보니 뭔가 넘어온 큰 파고의 느낌을 자기가 더 단단하게 되었다라던가 내가 그때 이후로 극복을 못해서 더 뭐 유약해졌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설이라면 소설의 주인공은 한번 시련을 겪고 그걸 극복하면서 다시 성장하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난 주인공 의식이 없나 봐. 나는 극복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더라. 아직까지. 우리는 주변 인물인 거야. 그러게요. 제가 한 60대나 70대 나를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랬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련에 있는 속에서 저는 힘듭니다. 근데 토닥토닥. 그 톰 융거 작가도 그 시련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이제 임팩트 있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성인이 될 때 시점에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의문점, 뭐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자아성찰은 아니지만 그런 걸 사람들이 보통 다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지점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저는 공감이 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 임팩트 정말 안 좋은 일 꽝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문제시 생각할 만한 지점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걸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함께 자기 고찰을 하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너 고통 받아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릴 때 고통을 받았잖아 사실. 근데 그리고 악몽을 지금도 그때 그 다큐에서 70이 다 되는 할아버지가 아직도 꾼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치유는 안 됐어. 그 부분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지점에 의해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사람은 그 지점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충격이라는 지점의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지점을 보고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지점의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됐어요. 네. 보통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쵸. 연령대로 보여주고 그쵸.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쵸. 장치인 요즘.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완전 반대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첨예한 부분을 막 이렇게 날 것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작품에도 뭐 그런 칼이나 포크 뭐 그다음에 지금 봐도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상황도 막 싸우고 격렬하게 뭐 그 엄마 뽀뽀 한 번만 그거 보면 제목은 되게 사랑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친구 둘이 싸워가지고 한 아이가 주인공 애 귀를 물어 뜯어요. 찢어지고. 찢어져서 막 바늘로 엄청 많이 꿰매거든요. 근데 애들 사이에서 사실 그런 싸움들이 남자애들 특히 그런 상황들이 뭐 이렇게 왕왕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되게 디테일하게 있게 뭔가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엄마한테 끊임없이 그 대드는 심지어는 아빠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들지 말라고 매를 들을 정도로 까불까불하고 막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 아이들의 모습의 내면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진짜 너의 모습이긴 한데 꼭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 혹은 또 어른들한테는 아이들의 어떤 진솔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뭔가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애를 키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두려움과 충격이라고 하는 면이 기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거의 많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30년, 4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그죠? 예. 어린이 책을 다 이렇게 맞아. 아름답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만 그리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뭐 엄청 충격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아 이런 것도 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드는데 책 독자 입장에서 얘한테 못 읽어줄 정도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 뭐 예를 들면 요새 그 동화책에 요 옆에 짝꿍이랑 싸웠어 한 대 치고 치는 것도 사실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한 대 치고 뭐 했는데 여기 눈밑이 막 찢어지고 이빨이 하나 나갔어.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을 실었다고 한다면 편집자 하나 그 독자들 입장에서 좀 너무 갔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정서가 쉽지 않은 건 맞아.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진짜 계속 싸우고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고양이 얘기 나오는 막 물어뜯고 막 찢어지고 뭐 부모한테 대들고 저 사춘기 때 딱 정확하게 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반항심 말 잘 안 듣고 근데 그런 심리가 이미 다 있는 거고 진짜 기저에 있는데 그거를 표현한다고 해서 불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게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건 난 좀 네. 그건 네. 글이나 책의 매체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애들이 모방을 하거나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될까 봐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걸까? 아유 근데 그것도 그래. 이상한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저기 뭐 하늘 날고 막 그러면 그거 보고서 아, 나 하늘 날 수 있어. 근데 나도 애기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부모라면 조금 아 나는 겪어도 내 애는 겪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그렇지. 마음은 있긴 한데 너무 과격하지 않은 건 저 정도 선은 저는 충분히 보여주고 재밌게 얘기할 만. 그러니까 돼 안 돼라는 지점으로 너무 이렇게 다 갈라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아니 근데 네. 얼마 전에 다람쥐가 겪었던 그 거의 중학생. 나 진짜 걸어. 길 걸어가다가 나가 봉변을 당했잖아 제가.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걸어갔긴 했으나 걷다가 중학생 애들한테 아줌마 5,000원을 건네면서 담배 좀 사다 주세요 이러고 아, 나 깜짝 놀래가지고. 몇 명이었어 몇 명? 3명이요. 아. 근데 진짜 고등학생도 아니야. 딱 중학생이에요. 딱 교복 봐도. 입고 있었어? 아니 아니야. 근데 아. 그 나이또래가 있잖아. 근데 너무 봐도. 깜짝 놀라서 5,000원짜리를 나한테 주면서 담배를 사오라니 진짜. 담배 셔틀이라니. 수고비를 줘 이제 수고비를 10,000원 정도 주고 아, 그래. 5,000원을 아주머니 가지세요. 나 너무 놀라가지고 야 뭐래? 뭐래? 그러고 내 얼굴을 봤어야 돼. 아 그래서 뭐래? 라고 얘기했어? 아, 뭐래? 형이 갔거든요. 근데 어. 아, 가면서도 다시 가서 이래도 혼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나 진짜 너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 맞을까? 가서 얘기하면 셋이라 그냥 애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막 술 먹는 애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뭐 중학 고등학교 때 술을 먹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러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이해가 돼. 네. 빠른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뉴스에 나왔어. 그런 애들이 노인들한테는 주더라고요. 몇천 원 주면서 네. 사다 달라고. 네. 수고비 좀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담배를. 나 옛날에 그 한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랑 살 때 이제 좀 으슥한 골목에 있는 집에 살았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건물 빌라 같은 건물이었는데 그 앞에 처마에서 고등학생 애들이 술 먹고 있는 거야. 아. 집 앞 바로 문 앞에서. 근데 이제 안쓰럽더라고. 나는 안쓰럽더라고. 아이고 술집은 못 가고 저기서 술 먹고 이제 날 보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빡빡 머리인데다 이러니까 골목에서 이렇게 나 깜짝 놀래길래 내가 걔들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잘 치우고 가요 먹고 그래서 나도 그러고 먹었거든. 막 건물 옥상 같은 데 숨어서 먹고 막 이래가지고 모르겠다. 그 숨은 곰은 작은 곰이 그런다 그러면 어떡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맨유 놓으면 그쵸. 제가 아는 면과 그 이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엄마들하고 계속 그 수업에 관한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엄마가 아는 아이 모습과 너무 제가 아는 모습이 그런 애가 아닌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갭이 있어요. 괴리감이 있어서 저도 맞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의외로 또 애들은 자기 얘기는 되게 합리화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을 못 하는데 그 그림책이나 이야기책에서 애들이 뭔가 반항하고 잘못된 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도덕적인 잣대로 의해서 네, 혼내요. 얘는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사실 걔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얘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이 애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웃죠. 우리도 이거 작품 남의 거 이거 대가들 맞아. 작품 와가지고 가져와서 막 까잖아. 우리 거는 내 거 단점을 안 보여. 오 마이 갓.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엄청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데.
아름답게 그리는 재미도 없어. 뭐냐 뭔 소리냐.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첨예하게 깎아서 뭔가 남들한테 뭐 찔리면 피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찔리면 아!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자극을 줄 만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저 사람처럼 톡톡 튀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축구 좋아해서 축구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좀 이렇게 예의 없게 하거나 뭐 이천수 선수 같은 케이스. 인터넷에 여론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말 성인 군자처럼 대답을 하고 아 그것도 너무 재미없거든. 그게 뭐야 그게. 그림책도 뭐 저런 웅거러 같은 형님도 있고 이래야지 뭐. 네.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못 써. 진짜 눈치 보고. 나 그런 놈이야. 나 저 하이 틀러. 이거 할 거야 이거. 나도 내 안에서 막 내가 먼저 검열을 싹 해. 자체 검열. 요건 좀 거슬러 하시겠지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그랬지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면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엄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에 대해서 은근히 엄격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믿을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쟤는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쟤는 나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 운전할 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 바로 옆에 있는 차인데 굉장히 딱 붙어서 가. 하지만 쟤는 차선을 지킬 것이다. 절대 와,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차는 믿을 수 없다. 이 삶의 태도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저 차는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다. 어느 놈도 믿을 수 없다. 어느 놈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거는 차선을 지키기 때문이다. 아, 되게 다르네요, 진짜. 긍정적이에요. 네. 긍정공공이네. 그동안 못 느껴봤던 거네요. 그러니까 난 평생 못 느껴봤던 거. 아 그리고 이 저기 제랄다와 거인에서 메뉴 이름 앞에 나올 때도 보면 이제 처음에 쓰러져 있을 때 만들어준 메뉴에 화란냉이라고 나오거든. 나 또 음식 돼지 아니었어? 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이 단어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 나 너무 단어 너무 오랜만에 뭐, 들어서 뭐요? 화란이 저기잖아. 네덜란드를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와 이게 진짜. 그래 옛말에 그랬어. 예쁜 여자는 버려도 음식 잘하는 여자 안 버린다. 그렇게 아, 음식 잘 했대니까 결국 결혼까지 하잖아. 그러네. 이제부터 음식 요리를 연습을. 아 뭔 소리야 결혼했는데. 본인이 잘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야 버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몰랐어요. 안 버려지려고 열심히 요리를 그냥.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이 짠내 나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진짜 옛날 그래 구라파 옛날에 구라파 그러니까 그런 거 불란서 불란서 구라파 이태리 막. 이태리야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소장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봐. 그래서 나는 세강도도 정말 많이 봤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고 달 사람도 정말 많이 봤는데 안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뭔가 간직하고 싶고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나 보다. 오히려 제랄다와 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저게 미녀와 야수 그 내용을 약간 차용한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성냥팔이 소녀 알류메트도 성냥팔이 소녀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자기가 바라보는 해석의 느낌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다. 그래서 제라다와 거인을 가지고 있고 섬은 마지막 작품이라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힘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정말 옛날 모습이 거의 없고 내용의 플롯도 막 대꾸복구가 거의 없고 정말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 막 여기서는 이 내용에서는 막 풍랑을 막 맞는데 전혀 내 안에서 풍랑이 안 일어. 조금 아쉬웠어요 되게 마지막 작업에서. 잘 안 될 때 말로 다 표현하려고 그러지. 아주 멋지게 표현되었습니다. 멋지게 못 그리고. 정말 근데 크리스판 아이스버그도 그렇고 그 잘 나갈 때 톡톡 튈 때 한 10년 정도 확 해서 이 사람은 작업이 더 많아. 왜냐면 그림이 그렇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니까
작업이 훨씬 더 많고 대다수의 작업이 앞부분에 되게 몰려져 있잖아요. 미친 듯이 정말 일만 하고 산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총량 법칙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약간 한 번씩 그렇게 지랄 총량의 법칙처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쪽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어느 한쪽에 반대급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인생에선 되게 괴로운 지점이지만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문학은 조금 예외라고는 하는데 젊을 때 반짝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또릿또릿할 때 그 지점에서 딱 폭발적으로 나온 시점에 나온 기점에 되는 작품들이 훨씬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저기 토미 용고로 작가 책도 이번에 거의 처음 이렇게 또 다 두루룩 봤는데 확실히 90년대에 다시 복귀해서 나온 책들이 재미가 없어요. 되게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오려고는 하는데 아까 전에 김공공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첨예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대부분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큰 아픔을 겪다 보니까 자기 검열이 되게 세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달까요? 이제 나이도 드셔가지고 예, 유해진 거지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 하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야? 근데 아일랜드도 사실은 되게 고통 많이 받은 지역이라서 너무 그 얘기하다 울더라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겪은 고통에 비하면 자기의 고통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갑자기 울먹울먹하는 거야 이 노인네가. 아니 왜냐하면 그 아일랜드는 막 4,50년 넘게 막 완전 그 영국에 들어가 싸우고 그치. 뭐 독립 전쟁을 하는 거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본인이 그런 경험을 똑같이 겪었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그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더 감정이 더 격한 것 같아요. 자기도 알자스 지방에서 겪었던 일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사람들은 정말 불합리하고 이제 막 누구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뭐 괴롭히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격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울컥하시더라고요. 탄압의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공통점이 했다? 있나 봐. 그래서 어쨌든 그 민족을 말살하고 뭐 그 하는데 없애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숙청해서 쫙 죽이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시키는 거야. 다른 이민족하고 결혼시키면서 그 피를 희석시키는 거지. 그리고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없게끔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 문화. 말을 못 쓰게 문화 말살 정책. 근데 이분도 그걸 되게 언어적인 어떤 폭력을 되게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 프랑스어를 못 쓰게 한다던가 독일어를 못 쓰게 한다던가 뭐 얼마나 답답했을까. 악센트가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 경상도에서 왔구나.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조선족 언어 같은 거 있지. 북한 말투. 뭐 이런 거 딱 들리면 순간 이렇게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하고 이렇게 싸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 되게 의심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해요. 우리 저희 조선족까지도 안 가고 전라도만 해도. 네, 전라도는 그래도. 아니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와서 사투리 안 쓰잖아요. 경상도 사람들도 잘 안 써. 많이 써요. 많이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사투리 그대로 쓰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전라도는 맞아요. 사투리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전라도는 잘 안 쓰고 경상도는 쓴다? 네. 근데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옛날에 서울에 올라가면 많았어. 전라도인 걸 티를 내면 안 된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맞아. 그 사투리를 다 고치는 거지. 근데 경상도는 굳이 그렇게 고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상황을 뭐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치. 고칠 맞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썼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대학교 때 보면은 전라도 친구들은 전라도 사투리 물론 이제 억양이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쓰는 친구들 별로 없었는데 맞아. 경상도 친구들은 사투리 그대로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만나 이러면서 오빠야 귀여운데 오빠야 니가 귀여운 완전 서울 출신이다 보니 사투리 쓰니까 귀엽더라고. 네, 얼마 전에 고성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나고 나서 막 뉴스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강원도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 그랬더래요. 약간 진짜 북한 말들이랑 되게 비슷해. 네. 그래서 그것도 잘 못 들어봤다. 아 진짜 우리 강원도 가면 다 그 말투 쓰거든요. 그랬더래요. 그런 거. 그랬더래요. 순간 약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북한 뉴스인가?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강원도 뉴스인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억양이나 이게 이제 말투. 예, 말투가
되게 가깝잖아요. 어, 그렇죠. 북한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항해도나 우리 이제 서울은 항해도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쓸만한데 그죠? 전혀 우리 그런 걸 잘 못 느껴가지고 아무튼 북한 쪽 말투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는 확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우리 왜냐면 방공 교육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방공 김일성은 돼지였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되게 통일이 되면 오히려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날 경우가 되게 많아지니까 그때 되면 또 그런 사회 문제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 심각할 것 같긴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를 토미 웅거러님을 통해서 좀 많이 예습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토미 웅거러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악동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셔서 좋습니다. 다큐를 보고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영상으로 자기 이상한 짓 하는 거 막 요즘 유튜버 하는 것처럼 막 찍어서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뛰어가고 막 이런 걸 막 찍은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얌전하고 조용한 타입이라 자유분방한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얌전한 건 맞는데 조용하진 않잖아요. 조용한 건 아니다. 목소리만 커! 어디 가서 말 잘 못해. 어쨌든 네, 그래서 좀 아, 저런 자유분방함이 있었으면 좀 약간 좀 작업에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다큐 보고 많이 그려. 곧 기다리십시오. 아, 뭐야, 이거 주는 거 얘기하자. 따라잡겠습니다. 와, 따라잡겠습니다. 멋있다. 이상한 짓만 따라잡는 거 아니야? 기행. 기행 작가. 어. 낙인 찍혀. 다람쥐 마지막 했습니다. 아, 네.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책을 많이 내주신 그림책 작가로도 존경스럽지만 뭔가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도 전 존경하는 작가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계속 어쨌든 60, 70년대에 남겼던 작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문제의식이 꺼내질 때마다 회자되는 작품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게 아니라 마주보고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깨어있게 만들어준 저는 토미 웅거러의 작품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모리스 샌닥은 굉장히 기이하고 재미있긴 하지만 존경스럽진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요. 한 인생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막 그 엉뚱하잖아요. 그 엉뚱한 거 보면 사실 가까이서 보면 정말 한숨이 막 절로 나오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치. 그 에너지들이 막 어디로 뻗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에너지 속에서 정제돼서 나온 작품들인 거예요. 그 작품들만은 그가 이미 죽어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작품들은 되게 오래 살아남아서 인간의 이 양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건네주는 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무 존경스럽다. 또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게 된 거를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스럽고 감사하지만 책만은 김구국님이 사진 않는 뭐야? 아, 근데 나 디자인 바뀌면 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이잖아. 밥 먹으러 가자 사실. 밥 먹겠습니다. 네 이제 밥이 작업인 거야 우리. 자 이제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제발.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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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